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디베라 바다, 다시 말해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사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간 것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익숙한 어부의 일이었지만 밤이 새도록 그들의 수고했던 수고는 헛된 수고로 끝이 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옛날 했던 것처럼 고기를 잡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에게 남는 것은 열매 없는 삶뿐입니다. 제자들처럼 말씀을 잃어버리면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손의 수고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 소득도 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밤새 수고했던 일들은 그들이 지금껏 알아왔고 경험해왔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철저히 주의 말씀을 의지한 행동입니다. 사실 왼편인지 오른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패한 인생이 이기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적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경험한 기적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적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한 만찬은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어 베드로가 배가 물가에 닿기도 전에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갑니다. 이처럼 그들의 삶과 사명을 환기시키며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당시 갈릴리 어부들은 대개 밤시간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신선한 고기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손수 숯불을 피우고 빵과 생선을 준비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치밀하게 또 인격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영혼까지 어루어 만지십니다. 지금 영적 실패감에 하나님의 부르심도 잊어버린 채 먹고 사는 문제를 붙들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사랑과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사명도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에도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공허함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손으로 무엇을 쥐려고 노력하기보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없는 수고는 헛된 결과만 가져오게 됨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침체에 빠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복음의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